사회계에서 잘 만나지도 못하는 분이시고 한데 이런 자리가 생겨서 만나게 된다니까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. 에드워드 건 셰프님이라는 유명한 셰프님을 만나서 엄마가 해주시는 요리가 아닌 그 에드워드 건 셰프님이 해주는 요리의 세계 같은 걸 강의 들을 수 있고 여기 참여해 줄 수 있는 게 매우 영광이고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되고 첫 번째, 두 번째 자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. 그리고 세 번째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존중이야. 그 세 가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결론 어떻게 하냐?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해지기 시작해. 좋은 대학 안 가도 돼.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무기를 가질지는 몰라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더 나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굳이 학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. 이제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. 앞으로 10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점이 되면 집도 더 이상 재산의 가치에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올 거예요. 미국처럼.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.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어. 아시겠죠? 네.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이상입니다. Edward권이라는 이제 셰프를 만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 셰프나 다른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특강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에드워드건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이제 작은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호텔 조리학과 나와서 셰프라는 꿈을 꾸었지만 이제 그렇게 작게라도 이제 그런 셰프라는 큰 꿈을 이제 꿀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많이 놀랐고요. 이제 이제 작은 꿈이라도 열심히만 하면 나도 이제 나의 꿈을 크게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. 에드워드 건 셰프님이 롤모델이어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만나 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고 학생들이 한 시간가량 동안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있어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. 그 힘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집에서는 엄마, 아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혹은 성공한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에드워드 건 셰프가 얘기했던 거 자신을 존중하고 또 꿈을 다양하게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살아라는 얘기는 아이들한테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강의자분들께 너무 고맙습니다. 밥 먹자는데 왜 놀래고 그래 진짜야 밥만 먹자니까 아무거나 좋아 최대한 빨리 먹자니까 밥 한 끼 정말 정말
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녹여놓을 수 있게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자, 요리 시작! 네, 안녕하세요. 에드워드콘입니다. 어제 여러분들하고 너무 좋은 시간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꿈을 꾸게 되잖아요. 그 꿈 안에서 정말 다양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져 갈 역군으로서 여러분들의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해 주시길 바라고요. 항상 에드워드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화이팅! 나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를 만난다.